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은 인간적이고 수평적 직장 생활을 원하고 40대 이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면서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직장에서의 세대간 갭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젊은 사람들이 수직관계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내 우애가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위에 40대라든지 50대라든지 이에서 수직관계로 이렇게 해갖고 돼갖고 있는 거는 자연의 법칙으로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뭔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멈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자타임을 하자라든지 수직으로 가보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큰일 나는 겁니다. 위아래는 분명히 있는데 실력이 모질해가지고 멈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직관계로 같이 의논합시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아래는 아래에서도 같이 연구하고 위에는 위에대로 연구하고 아래에서 연구한 것이 위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죠. 왜? 위사람들이 실력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게 뒤를 받쳐줄 것인가 이런 노력은 안 하고 같이 놀자는 거죠. 그 윗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이 앞서간 우리 선배들의 이런 그 지식인들이 이 지식인들이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수재였었는데 사회 나와가지고 사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이리 내가 공부를 안 하면 후배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사회를 접해보면 지금 이 사회는 같이 아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수준이 다 똑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지. 우리가 이 공부의 원리들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가르치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오늘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이렇게 10년이 이렇게 회사 생활을 10년을 한 사람이나 20년을 한 사람이나 30년을 한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수평 관계가 되자. 이게 말 된다고 생각을 해요. 30년에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이 10년 한 사람이 여기로 따로 와 버린 거죠. 실력의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력의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게 좋겠다. 위사람이 없다 이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도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연구를 하고 이런 바른 키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떻게 되냐면 답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놓으면 우리도 이 선배님처럼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수평으로 놀자라고 하면 선배님들이 인간 이 사람의 존경을 못 받는다는 소리예요. 같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뭐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배들이 와갖고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냐. 또 그 후배들 또 극하고 있으면 또 그 후배들이 올라서 또 그럴 거 아니냐. 맨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선배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 접근을 할 때 우리는 공부를 해라. 돈을 벌고 직장 다니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직장은 사회 학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에 접근을 할 때 우리도 공부를 해라. 선배들처럼 안 되려면 직장은 사회학교예요. 사회학교를 우리가 다니면서 이 우리가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너는
아주 질량이 큰 마인드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장이 안 돼.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공부를 하는데 이 사회는 직장을 다니고 돈 벌기 위해서 다니고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경제를 공급해주는 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는 학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학교냐? 30대는 100% 학교로서의 사회 접근을 하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위에 주는 환경이 나의 실전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공부로 참신히 해나갈 때 30대가 지나면서 40대의 면접을 볼 때 전부 다 여기서 우수 학생으로 합격이 돼갖고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고 내 실력을 갖춰지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회에서 그냥 이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느냐면 사회가 학교다 하고 내가 이렇게 사회 접근하는 거하고 사회에서 하는 게 다 공부 삼아 했습니다 이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학교입니다. 학교. 사회학교. 내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제를 직접적으로 내한테 대주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게끔 이 사회의 모든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했어. 방법을 몰라서 안 했든 어떻게 됐든 안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사회 접근을 할 때는 어떤 직장에 가든 어떤 이 공무원이 되든 어떠한 일터에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30대 안에 모든 것이 우리 공부니까 이제는 자율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율공부. 학교에서는 포맷이 있는 공부를 하지만 사회에 나오니까 자율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생이 없어. 내한테 주는 게 승생이야. 내한테 환경을 주는 게 내 공부다 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품어안고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따라갖고 이것이 모든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정리를 잘해감으로써 내가 아주 질량의 이 지식이 만들어져서 내가 내공이 차는 겁니다. 내공이 일어나는 이 지식의 에너지를 이 얼마나 밀도를 높이가지고 여기서 이 터지느냐. 이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이것이 이 밀도가 생겨야 융합이 일어나고 융합이 되면은 이것이 터지기 시작을 해서 내한테 바른 이 눈이 뜨이고 진리가 나오고 세상에 답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던 겁니다. 이제 사회 공부도 다시 만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 위에를 우리가 이게 수직을 하지 말고 수평을 하자고 하지 말고 이 사회가 잘못된 모순을 쳐다봐라. 이게 왜 이렇게 돼갖고 잘못돼 가는가 이걸 흡수를 하십시오. 이걸 흡수를 하는 자만이 이 너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실력이 되고 잘못된 거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와 같이 놀자고 해버리면 너는 지금부터 같이 놀아가 우리 후배들한테 너도 그 꼴 딱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 과오를 우리가 범할 것인가? 지금은 네가 조금 이렇게 위에 사람이 이게 그 수직으로 하지 말고 수평으로 하자고 네가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네가 후배들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사회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거니까 이게 수직은 분명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실력을 지금 큰 실력을 못하다 보니까 비슷한 생각들을 자꾸 하니까 같이 수평적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 공부입니다. 공부니까 수직은 안 돼. 젊음이 커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씹어서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로 변해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